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지난 25일 국립서거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. 이날 추모 메시지를 전한 장상 전 국무총리는 고 김 전 대통령이 보여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과 통일 비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밖에도 추모 예배에는 준비위원장인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황용대 회장,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 등이 참석했습니다.